9월 7일 토요일 명상 카페 1부는 리틀 로맨스의 피아노 연주곡 참 좋은 날 당신을 만났습니다. 로 문을 열었습니다. 좋은 날 당신을 만난 게 아니라 당신을 만나서 좋은 날이 된거 아닐까요? 돈과 성공 그리고 사랑 이렇게 세 개가 여러분 앞에 찾아왔다면 누구를 집안으로 초대하고 싶으신가요? 저는 살짝 고민이 되더라고요. 아, 돈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죠.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. 잠깐 고민하는 그 순간 사랑을 선택했던 그 어머니의 지혜 그거를 한번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요. 사랑이 있으면 본인의 성공은 자연히 따라오는 게 이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모든 인연들 일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다 사랑으로 가득 채운다면 그럼 항상 미소가 넘치게 되고 그런 사람 옆에는 항상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사랑이 근본이 되면 되지 않을 일이 없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.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.